명아주 털비름은 토양 속에서 40년을 살 수 있고 강아지 풀과 맷꽃은 20년, 농작물은 대략 6년 정도를 토양 속에서 씨앗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몇 해 전인가 700년 만에 싹을 틔운 연꽃으로 연못을 수놓기도 했죠. 이런 잡초의 끈질긴 생명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봄 잡초는 뽑고 여름 잡초는 작물과 경합해서 작물이 이기도록 관리하면 좋습니다. 솔잎국화, 꽃잔디, 맹문동이 자리 잡으면 잡초도 못 나옵니다. 잡초는 깊은 뿌리로 토양을 경운하고 미생물을 키워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토양의 피부가 되어 토양의 습도를 유지시키고 빗물로 인한 토양의 유실을 막아줍니다. 토양에 아주 유익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잡초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잡초를 잘 활용하는 것이 생태 텃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자, 오늘은 잡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텃밭 잡초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때론 뭐 잡초와 싸우기도 하고 또 무자비한 방법으로 초토화시키거나 또 뭐 잡초에 항복하기도 하죠. 제초제를 쓰지 않고 잡초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잡초를 잘 알고 텃밭의 생태를 이용하면 많은 수고로움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텃밭 농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잡초를 뽑는 거죠. 잡초를 뽑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잡초를 뽑다 텃밭 농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죠. 잡초는 크게 여름 잡초, 봄 잡초 이렇게 나누는데요. 봄의 잡초들은 보통 가을에 시작을 해서 뭐 로제트로 겨울을 하고 다시 봄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한 5월 달이나 6월 초가 되면 거의 끝이 납니다. 하지만 6월 여름 잡초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고 있는 발행이라든지 뭐 명아주 그 다음에 피 같은 것들은 세력도 굉장히 왕성하고 다스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뽑아도 나오고 하루에 성장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잡초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싹 뽑았지만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발행이고요. 예, 발행이들이 올라오고 별꽃 아제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피 뽑아놨지만 또다시 또 뿌리를 내려서 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예, 뽑아서 놨지만 또 이렇게 성장하는 풀들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텃밭도 면적이 작다면 그래도 열심히 뽑아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씨앗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큰 면적을 갖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멀칭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로에는 검은 잡초 매트를 까는 거죠. 예, 멀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잡초 매트를 깔아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통로에는 잡초 매트를 깔고 작물을 심어서 가꾸는 곳에는 비닐 멀칭을 해서 잡초들이 올라오는 곳을 막아주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닐을 씌워서 잡초를 막아주는 거고, 두 번째는 토양의 수분을 유지시켜서 토양 속에서 많은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토양의 유실이라든지 거름의 유실을, 비료의 유실을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멀칭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잡초 매트를 깔거나 비닐 멀칭하는 방법이고요. 자연 멀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는 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잔디를 깎고 그 깎은 잔디를 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 깔아주는 거고요. 자, 잔디를 깎아서 나무 아래에 이렇게 풀로 멀칭을 했습니다. 자, 멀칭을 한다는 것은 뭐 농작물을 재배할 때 토양이 마르는 걸 막아주죠. 토양이 촉촉하게 수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미생물이 잘 활동하고 그 미생물들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멀칭한다는 것은 농작물을 재배할 때 흙이 마르는 것과 또 이렇게 빗물에 의해서 토양이 유실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엔 또 이제 여러 가지 잡초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잡초들을 막아주고 하는 것을 멀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풀로 멀칭하면 비료 성분을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잡초 올라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농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사람이
통로를 이용하는 곳은 잡초 매트를 깔아서 잡초가 못 올라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아래는 이렇게 잔디를 깎아서 풀로 멀칭해 주면 좋습니다. 예, 옥수수 같은 것도 예, 먹고 나서 이런 폐기물이죠. 이게 시내 도시에 나가면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들인데 예, 여기서는 훌륭한 거름과 멀칭할 수 있는 재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무 같은 것을 기를 때 예, 공생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는, 잡초 대신 공생할 수 있는 걸 심어주는 겁니다. 자, 이건 땅콩인데요. 물론 이제 땅콩을 먹으려고 심은 것도 있지만 땅콩은 콩과식물입니다. 콩과식물이다 보니까 예, 공기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쉽게 말해서 비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예,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잡초가 날 자리에 땅콩을 심어주는 거죠. 예, 땅콩을 먹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 자체로 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콩을 심어줍니다. 이 비슷한 것이 콩과 식물들이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뭐 콩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예쁜 정원처럼 가꾸고 싶으신 분들은 크로바 같은 토끼풀을 심어줘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 땅콩을 심어서 가꾸고 있고요. 또 다른 가지 한 가지 방법은 멀칭하는 대신 잡초보다 더 세력이 좋은 작물을 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는 건데요. 잡초보다 더 세력이 좋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울릉도 나물이라고 하죠. 이 울릉도 나물 같은 거, 뭐 울릉도 나물이나 그 다음에 기름나물 이런 것들을 심어서 잡초보다 세력이 더 좋게 키우는 겁니다. 자, 이곳은 계속 제가 이제 채취해서 먹고 있는 건데 예, 들깨죠. 예, 들깨를 심어서 들깨, 눈개승마, 예, 이건 눈개승마고요. 이건 들깨입니다. 그래서 계속 채취해서 먹어서 잡초들이 거의 올라오지 못하게. 예, 이곳은 거의 잡초가 나기 힘들죠. 이 정도로 지금 나물들이 나 있으면 예, 부지깽이 나. 뭐 간혹 이렇게 발행이 싸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뽑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력이 좋은 것은 예, 엄청나게 지금 뭐 거대한 숲처럼 이루고 있는 이것은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인데 아스파라거스 2년생입니다. 거의 잡초가 뿌리를 활동을 못할 만큼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초보다 세력을 좋은 것을 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쁜 꽃 종류를 심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꽃잔디입니다. 꽃잔디도 틈이 없이 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나오긴 해도 굉장히 적은 숫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뽑아주면 됩니다. 예,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는 예, 포도가 있고 예, 아래는 지금 꽃잔디를 키우고 있어요. 꽃잔디는 이제 봄에 참 예쁘게 피죠. 예, 지금은 간혹 이렇게 한두 개만 피어 있는데 예, 봄에는 정말 예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상자 같은 걸 깔아줄 수도 있죠. 일반 텃밭 농가들은 뭐 펼침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까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 그런 것을 깔아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나무를 빼곡하게 키워서 식물이 잘 못 올라오게 하고요. 자, 이 맹문동 틈에도 거의 잡초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아래 예, 서감과 맹문동, 그래서 잡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초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자, 서감, 그 다음에 맹문동, 솔잎국화, 이건 비비추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잡초 관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지금 예, 소나무 아래 맹문동이 자리를 잘 잡았고요. 예, 여기도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